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의 메뉴 간장 등갈비찜 완성됐습니다. 어머니도 점심 식사를 안 하셔갖고 어머니 좀 나눠드렸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기 어때? 연해? 내가 연하겠지. 간은 어때요? 간 잘 맞아? 요 열무김치는 어머니께서 해주신 겁니다. 오늘은 쌀밥이네. 고기를 오늘 한 50분 삶았거든요. 아, 간 잘 됐다. 쫀득쫀득하고. 또 홍고추랑 청양고추를 넣어갖고 그 봉추찜닭처럼 약간 칼칼한 느낌도 있고, 아, 맛있네요. 고기가 얼마나 연하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아, 맛있다. 버섯은 여기다가 국물을 싹 넣어줘. 갈비 국물을. 와, 엄마. 왜? 버섯에다가 갈비 국물 넣어서 드셔보세요. 맛있어. 와. 양념이 버섯이니? 예. 네.
계란 자체가 굉장히 쫄깃하네. 더 드려? 응. 맛있나 보다. 응. 고기 요청 하셨어요. 세 개 드릴게요. 맛있죠, 엄마? 우리 엄마 원래 이런 고유류들을 많이 안 드시는데 마음에 드셨나 보네. 자, 이제 고기 요거는 이제 반찬으로 먹을 거예요. 이거 반찬으로 먹을 거고. 과하기 때문에 조금 덜어내고. 뭐 할 줄 알잖아. 어? 그래, 그거. 아, 스트레스 풀려. 반찬이 있네. 덕분에 맛있게 잘 먹을 겁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